그러면 자 우선 자 송년회 전에 총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사업 재정 보고를 저 최경석 감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작년에 는 별로 못했습니다. 소리 납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사업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열었고 그래서 어버이날, 노후의 날 행사하고 오늘 이거 행사하는 걸로 거의 끝이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우리가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수입 부분은 회의하고 기부금 도네이션 합쳐서 그거랑 그게 제일 많고 앞에 봐주세요. 총 합계가 108,538불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옆에 지출부를 보면 주로 이제 그 여성분들한테 나가는 그 용품하고 이런 것들 하고 이제 전통 복리비 기타 뭐 자동차 운영비 해가지고 총 쓴 게 106,068불인데 여기서 12월 달에 6월 달에 지출 이거 11월 가지고 12월에 지출 예상이 18,890불입니다. 그래서 총기 합쳐서 10만 6천 불에 보고 합치면 12만 4천 불이 되는데 그중에 작년에 우리가 못 쓰고 넘어온 게 한 5만 3천 불가량인데요. 올해 거로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 합쳐가지고 우리가 2월 하는 금액이 그래서 올 연말까지 총 예상 지출액이 12만 4,958불인데 그래서 연말에 잔액이 한 3만 4,000불 정도 내년에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받아가지고 내년에 조금 더 사업 확대할 계획이에요. 네. 여러분 뭐 아 예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여러분에게 자료를 안내드렸는데 혹시 뭐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들어가세요. 저희들한 저한테 오시면은 전부 다 그 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이해하셨죠? 예, 동의하십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다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는 시무식 설날, 2월 달에는 1차 정기 이사회, 3월 달에는 임시 총회가 있고요. 5월 달에는 어버이날 행사, 6월 달에는 야유회가 있습니다. 7월 달에는 2차 정기 이사회, 9월 달에는 추석, 10월 달에는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 12월 달에는 오늘과 같이 정기 총회 및 송년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뭐 수입부가 회비가 4만 5천 불, 이사비가 5천 불, 도네이션이 5만 불, 그 다음에 특별 회비가 6천 불, 잡수입이 6천 불에서 11만 2천 불을 총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요 지출액은 주방비용이 4,500불, 4만 5천 불, 그 다음에 교통공립비가 19,000 불, 임차료가 18,000 불, 행사비가 1,000 불, 차량유지비가 2,800 불, 그 다음에 사무용편비가 400 불, 소모품비가 500 불, 전화비가 1,900 불, 잡비가 8,900 불, 예비비가 6,500 불, 보험료가 3,000 불, 급여 세금이 5,000 불, 이렇게 해서 11만 2천 불, 이게 내년도 저 예산으로 다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 아시려면은 저한테 오시든지 사무실로 오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마음에 드시면 큰 박수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없어. 우리 총여사님 비롯해 우리 한일장님 또 박근영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 열 회원들님 많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춥고 내일은 많이 춥다 하니까 많이 건강하시고 그리고 금년에도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더 건강하게 가족마다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은 박윤주 총운영사님으로부터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매년 불러주시는데요. 회장님 나상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아직 노인의 멤버십이 없는데도 이렇게 늘 불러주셔가지고 뵈면 늘 좋습니다. 저희가 저도 이제 저도 뭐 주변에 이제 저희 동호 형제 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셨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아직 저도 제가 이제 쉬운 몇 살이니까 저희 형제들도 연세가 있으시고 늘 뵈면 이렇게 또 가족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회장님 늘 묵묵히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이렇게 노인회를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별로 말씀이 없으시죠. 나상호 회장님. 실천하시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것도 정말 정말 보기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저 연세에 저렇게 총명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을까. 저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장님과 노인회 회원님들, 그간 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선 연말 연시에 건강 잘 지키시고 다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는 동시대인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컨템퍼러리라는 말을 좋아하시는데요. 미국에 계시니까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어르신과 제가 시간과 공간이 겹칩니다. 예, 동시대인이죠. 얼마나 큰 인연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같은 시간과 공간과 또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경험들을 한다는 것은 큰 인연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틀란타를 기회의 땅 안에 기회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혹시 그 전에 들어보셨어요? 왜? 기회 땅, 미국을 기회 땅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또 기회가 많고 동포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셔서 또 한국 기업들이나 대한민국에서도 오셔서 큰 기회를 잡고 크게 성공을 거두고 계시고 자녀를 기르시고 또 가정을 이루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큰 땅, 그렇게 복된 땅을 키우는데 애틀란타에 있는 노은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젊은 날에 많은 기회를 하셨고 지금도 큰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큰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노인 행사 때 노인회가 아니고 현인회다. 경륜과 지혜가 넘치는 분들이 계신 곳이니 와이즈맨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좀 politically correct하게만 와이즈 우먼 많이 계시는 거죠. 예. 후세들에게 늘 조언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건강하시고요. 예. 또 내년에도 이렇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홍기 한인회 회장님으로도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박윤주 총영사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업무적인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건강한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방금 초영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심으로써 우리가 있고 여러분이 애틀랜타를 만들었기에 저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시대란 표현처럼 함께 저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년도 여러분을 모시고 항상 모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인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면서 이 동네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총회도 은혜스럽게 마치고 또한 이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이 식탁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